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호연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뭐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거. 뭐 오늘 일단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월이 됐고 다음 주에 아마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겠죠. 이러면서 실적 장세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할까? 실적을 미리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고 투자해봐야 되는 섹터. 아까 두 분도 앞서서 얘기해주셨지만 4월 정도에 이제 약간씩 이제 꿈틀꿈틀하면서 조금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섹터를 한번 업종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정호연 이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면 일단 실적 장세 찾아와 시작이 됩니다. 네. 뭘 좀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매크로 먼저 간단히 언급드리면 네. 지금 이제 그 금리 사이클이 이제 지금 도래를 했고요. 네. 지금 이제 금리가 조금 이제 올라오는 이제 시점이고 이제 성장 전망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이제 경제 확장 국면에서는 이제 증시의 대부분 우호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증시를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그 CPI 기준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한 1에서 3%까지가 이제 증시가 가장 좋았습니다. 따라서 3%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증시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CPI를 지속적으로 좀 참고를 하시고요. 또한 지금 이제 그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제 그 퍼가 그 유동성 장세에서는 이제 퍼 익스펜션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업 됐다면 지금 이제 실적 장세로 지금 넘어온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좀 실적이 이제 잘 나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뭐 실제 경제 지표를 확인해 보면 결국에 지금 석유, 화학, 자동차, 뭐 철강, 뭐 수출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각각 한 48%, 15%, 12%씩 각각 지금 회복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보다 오히려 지금 회복세가 더 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이제 뭐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부분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지금 다시 빠졌는데요. 현대차 기준으로. 자동차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좀 판단해도 수출 소비재 중에 이제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여전히 수출 회복과 함께 하면서 그다음 소비 회복도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2차 전지도 지금 이제 최근에 큰 조정을 겪은 2차 전지도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은 실적 장세로 넘어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 뭐 IT 이런 쪽보다 확실히 경기 민감, 그동안 좀 눌려있던 경기 민감주 쪽에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게 또 계속 이번만 반짝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어질 것인가도 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자, 그럼 유스타 유창희 대표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면 2분기 실적 장세가 시작됐다, 뭐 전체적인 걸 확인을 해봤는데 자, 그렇다면 2분기에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가장 뭐 주목하고 계신 뭐 섹터 아니면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하고 반도체. 있습니다.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반도체 업황이 계속 좋죠. 연말까지 내년까지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그동안 이제 그 미국 나스닥이 좀 많이 눌리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눌렸던 부분이 그쵸. 좀 있었는데 미국의 기술주하고 우리나라의 기술주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약간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미국은 약간 소프트웨어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저는 뭐 미국의 그 하드웨어 쪽은 아직은 조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면 거의 다시 고점 언저리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스닥은 저는 다시 좀 우상향할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IT 업체들의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상당히 주가가 좀 잘 갈 수 있다. 기존에 그러니까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것들이 선 반영이 된 주가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막상 실적이 발표가 될 때는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횡보하거나 조금 조정이 나왔다면 2분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실적 발표가 되면서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가는 더 상승 탄력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도체 쪽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계신데요. 뭐, 어째 이러다 보니까 뭐 오늘도 어제 오늘 이러면서 반도체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도 오늘 지금 2.4%까지 상승세가 나오는데 일단은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분위기가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역시 뭐 좋은 실적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 업종들? 역시나 뭐 애널리스트도 결국에 그 회사의 가이드라인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이 가장 업황을 잘 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마이크론 쪽에서도 이제 상당히 뭐 3분기, 4분기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유 대표님도 이제 언급을 해 주셨지만 이제 뭐 삼성전자 쪽을 아까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제 그 펀드리 쪽은 이제 고객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근데 펀드리 성과가 1분기부터 좀 나왔으면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좀 이 지연되면서 생각보다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실적은 지금 이제 여러 애널리스트 이제 그 의견을 좀 확인해 봐도 1분기 네. 아마 한 9조 이상이 나올 거라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10조까지 나오면 좋겠지만 어쨌든 9조면 상당히 좋은 수치고요. 어쨌든 이제 파운드리 쪽은 이제 지금 구조적으로 고객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뭐 자동차 고객, 서버, 뭐 대형 IT 업체들을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파운드리 쪽은 이제 인텔이 진입한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EUV 그 ASML에서 그 공급하는 EUV 장비를 가지고 있는 TSMC랑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내년까지 계속 성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쪽도 여전히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뭐 DRAM 쪽도 좋고 NAND 쪽도 더 좋아질 거고 따라서 이제 파운드리 쪽도 좋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모락모락 피어 오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한 주가였는데 조금 전에 뭐 차트 보셨지만 어느새 또 8만 5천 원까지 삼성전자가 올라왔습니다. 자, 반도체 쪽의 이야기 좀 정리를 해봤고 그러면 유 대표님께 뭐 반도체 말고 또 다른 뭐 수혜 업종 아니면 실적 경기 회복 기대감 볼 수 있는 그런 업종 어떤 것들을 보세요? 네,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그 회복, 그러니까 실적 증가 속도가 또 다른 섹터 업종 대비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예상해 본다면 저는 화학하고 철강 업종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를 강하게 상승으로 이끌게 된 원동력은 어떻게 보면 대규모 경기 부양 아니겠습니까? 그쵸.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대규모의 경기 부양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부양이라는 표시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저는 화학, 철강 뭐 이러한 섹터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화학주들 실적 생각보다 상당히 좋게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롯데케미칼이든 뭐 효성이든 뭐 금은석유 화학이든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철강도 마찬가지죠.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면 철강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일본하고 중국은 아직까지도 구조조정 이런 부분들이 100%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인프라 투자했을 때 철강 수요를 에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 포스코라든지 뭐 현대제철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 꼭 뭐 미국의 경기 부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내 조선사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수출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걸 본다라면 철강 수혜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뭐 화학, 철강 업종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화학 철강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유 대표님은 포인트를 짚어주셨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호연 이사님께 제약바이오 쪽은 어떨까요? 제약바이오 쪽도 결국에 수급이 한 번은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에서는 뭐 이게 또 수급이 한 번씩 돌아오니까요. 실제 그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 그래도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이제 그 CMO 쪽을 저는 여전히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아니면 최근에 이제 mRNA 쪽에 이제 관심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고 글로벌 바이오테크 회사들도 지금 mRNA 이제 파이프라인을 지금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적응증을 여러 분야로 지금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따라서 이제 어쨌거나 요런 원료를 이제 좀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이제 ST팜인데요. 이게 이제 그 상당히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상당히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제 공장 증설 지금 우리를 확인해 보면 22년 기준으로 이제 CMO 쪽에서는 mRNA 쪽 CMO 쪽에서는 1위를 지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 실적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SD팜 같은 경우에도 좀 실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신약 모멘텀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에이즈 치료제 유럽 일상 발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신약 발표는 그 항상 예정보다 늦어집니다. 늦어지는 걸 좀 염두에 두고요. 어쨌든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러면서 뭐 실적 장세에 대응할 방법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반도체는 뭐 무조건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실적 개선될 수 있는 철강 화학 쪽 포인트 짚어주셨고 종현 이사는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실적이 기반이 되는 CMO 쪽에 기업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실적 장세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또 저와 1년 동안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른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